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철 이국과장 권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 게시된 진행 순서와 같이 개회식, 인사 말씀과 축사,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 현안 해결 및 국민 고충 처리 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과 발제를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숭실대 행정학부 오철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학회 32대 회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조경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직학회 편집위원을 역임하신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김대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지정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신 건국대 행정학과 권용수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정토론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편집부위원장을 역임하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최유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의 지정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지식정보팀장을 역임하신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임준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윤순철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을 역임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전준경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오철호 교수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철호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와서 이 행사를 해보면 몇 가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축사를 굉장히 오래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축사 중에서 제가 오늘 참 뜻깊게 들은 것은 왜 이 기구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 그 집권 여당이 뭘 고민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있었던 여러 축사가 사실은 앞으로 5년 동안에 현 집권 여당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출범이 한 8년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8년이 지나오면서 국민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국민권익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라는 걸 반추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혹은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가 실질적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활동하고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두 분의 발제위원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당과 그다음에 그 정부가 협력 관계를 갖출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그 문제 의식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옴부스만 제도가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옴부스만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토론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발표자들이 여러분이 그 발표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25분 정도의 발표를 좀 듣고요. 듣고 이어서 바로 우리 토론자들, 지정 토론된 분들한테 남은 시간 중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국민대학의 조경호 교수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서 딱 앞에 이렇게 계시니까 더 좀 떨립니다. 제가 잘 정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소위원님 이렇게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노력한 그 성과 그다음에 그 열정 이런 것들에 걸맞게 제가 페이퍼를 잘 요약했었어야 되는데 이 풀페이퍼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갑작스레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짧은 식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민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협력관계 구축 방안.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올바로 세우는 거다라는 관점.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의 정신과 이념 이런 것들을 새로 구현하는 그런 활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 권익 구제의 그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실현하고 또 이것을 좀 더 이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 대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상황인식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언론 지상이나 학자들이 새 정부 들어오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리셋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고와 사설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추려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광화문 광장 대국민 인사에서도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이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셨고 이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이 이기는 새 나라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가 이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어받아가지고 국민 권익 구제와 관련된 기능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당이 이제 그 대통령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당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일부의 또 기능을 수행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베이스는 잘 깔렸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지금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국민이 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도 아까 우원식 대표님도 요 동일한 이 참고 문헌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고 또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을 리빌딩한다라는 재건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국가 대개조 이런 용어들이 언론뿐만 아니고 학계에서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또 페이퍼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헌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민주공화국을 실현해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상 이런 민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우리 정부가 100% 풀 버전으로 이렇게 노력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저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은 이 공화주의가 우리 이제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공화주의가 훼손돼 가지고 민주주의 자체도 훼손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 사회가 공직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당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국가 가버넌스로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 8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새 정부의 대응 방향의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서 국민 권익 구제에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8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생을 위한 100일 문재인 정부 디딤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아마 이 여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상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 기사들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월 달에 이 공익 제보자 보호 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업무의 성과, 이 부처 업무의 성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상승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내년이면 이제 10년, 이제 출범 10년을 맞이하는데, 이 부패지수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탓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패지수라는 게 이제 매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굉장히 하위권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10년이 다 돼가는 기관의 업무 성과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지만은 이것은 아마 어떤 특정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가버넌스 체계에 뭔가 고장이 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이 지난 보수 정권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등한시됐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 범정부적인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국민 권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그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회의체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 위상이 좀 낮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게 이제 구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청탁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강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오겠지만 일단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고 이 역량을 높이고 자원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전제 조건 이래 제가 말씀드린 이제 현행 헌법 틀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특히 그렇지만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 범 국가적인 문제의 과업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공공 서비스 얘기를 할 때도 미래 공공 서비스는 정부하고 민간, 정부하고 비영리 부분 안에 협력적 네트워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의 기관이 독박을 쓴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은 그래 아니고 전체가 행위 주체들, 정치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가버넌스 체계가 이제 미래행정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기존의 그 어떤 특정한 부처가 이제 기능을 수행하다가 이게 이제 협업 체계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은 파트너십 때문에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관료 시스템의 그 틀을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하단에 예, 국민 고충과 민생 현안 해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당하고 정부하고 협력 가버넌스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현황을 2008년도 이제 통합돼 가지고 출범했는데 예,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예, 국민 고충 처리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현황을 좀 봤습니다. 다 여기 축사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민관 공동 협의체가 지금 이제 중에 있고 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민생 신문고 팀이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권익위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도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전환돼가지고 실제 시민하고 청와대하고 상호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소통 광장이 이제 신설됨으로써. 그래서 이게 실제 개인하고 정부가 상호작용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권익위가 상당한 노력을 했고 지난 7, 8년간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고충과 민생 현안 해결 그런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수용을 안 하는 기관이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안 하는 기관의 수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힘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 반절 정도를 아예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제도나 이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또는 규제 혁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수용률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한계에 좀 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 내부의 전문성 문제도 이제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문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언론에서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 정말 이 정도구나. 물론 저는 이제 그 조사를 안 하고 검증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권익위 내부의 역량 수준이 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소속 기관으로서 이제 정부 행정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 기관의 그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방안을 물론 이게 거버넌스 체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3개 정도 저는 그냥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 저보다 훨씬 유능한 토론자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민생 신문고 팀 이 신문고 팀 여당이 만들어 놓은 팀이 제 역할을 하고 또 국민 권익위가 그에 합당한 또 시너지가 발생해가지고 고질 민원이라든지 반복 민원 그다음에 수용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현장에서 좀 해결되는 성과를 맺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뭐냐면은 행정 외부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기구를 국회에다 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식 옴부즈만 모델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본 건데요.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이걸 국회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민원을 각 전담부처로 이첩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게 국회하고의 그 정부하고의 관계가 균형과 견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생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가지고 일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행정 내부의 옴부츠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국민고충처리라는 아주 고유의 기능을 사실상 3개 기능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됐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장 고유한 기능, 그 국가 기능은 국민고충처리 기능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방 기능도 있고 행정심판 기능도 있지만은 뭐 이러한 기능들도 충분히 가동되고 있지만 국민고충처리 기능의 전무라를 기하는 방안도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행정위원회나 이런 그 행정기관 성격으로 놓기보다는 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직속 기관으로서 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무소속 기관 성격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사안은 이제 지금 어차피 100일 동안 이 민생 현안 처리 당장 합동위원회 등등 합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노력과 그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의 기능 강화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고 극복해야 될 산들이 있겠지만 이 민생 신문보고 팀이라든지 국회에서 또 이런 그 아까 그 이하경 의원님도 오셨지만 을지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을 쌓고 있는 국회 당뇨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힘과 또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권익위의 기능을 갖다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래서 좀 더 치밀한 당정 협력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 것도 어떤가. 그것이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당화가 정부가 13페이지 보시면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은 정책 수혜자들의 갈등이 완화가 되고 정부 행정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진다. 서포트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외국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정협력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정협력을 상시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두 분 이 권익위하고 이 여당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예, 상호 철학적 이념적으로 이제 지향점이 상당히 그 공유가 되고 있고 그 상당히 이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안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 인적 구성 전문화라든지 위상 강화 문제는 2부 논문에서 저 두 번째 논문에서도 발제가 되겠지만은 제가 13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은 내부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권익위의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슬랙 그 여유 자원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순환 보직을 좀 더 제한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든지 여기만 CDP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락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게 미국 연방 정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연락관 제도를 아주 그냥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 안에 각 그 상임위원회별로 연락관을 해서 그 협의를 갖다가 상시 채널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도록 뭐 이러한 형태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세 가지 대안이 전부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뭐 장단점을 제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쓴 것은 아니고 상황 인식을 저희가 공유해야 되고 그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권익위의 기능을 강화를 하거나 또 권익위의 기능을 고도화해서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이 이 토론 과정이나 공론 과정을 거쳐서 뭐 실현되면은 권익위의 국가 기능이 훨씬 더 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제가 논문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추가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께서 제도적 관점에서 권익의 그 이른바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이슈는 토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국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 김대웅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입니다. 제가 발제 시간은 한 25분 정도 우리 사회자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25분 내에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발제문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써서 23페이지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자간 행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제가 오늘 발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듣기에 조금 거북한 이야기도 있을 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국가옴부즈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리 국가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통제를 보면 제가 서론에 써놨지만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있죠. 이제 내부 통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조직 생활을 하시면은 아시지만 뭐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있고 그러니까 상급자에 의한 통제, 뭐 인사평정에 의한 통제, 뭐 그다음에 CDP에 의한 통제, 뭐 여러 가지 의한 통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부 통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통제가 이제 대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가 입법 통제가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대행정부의 통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사법부가 이제 행정심판, 소송, 행정소송 이런 걸 통해서 권익을 구제하는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죠. 하여튼 그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통제가 있습니다. 그 시민 통제 중에서도 이제 간접적인 시민 통제, 이런 게 전문가들에 의한 시민 또는 이익 집단에 대한 시민 통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시민 통제가 있죠.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있습니다.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런 그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의 논쟁이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행정 국가화 현상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더 무게를 두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이게 프리드리 논쟁, 프리드리와 이제 파이너의 논쟁이 있는데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의 자율적 책임 통제 그러니까 관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강조를 했고요.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관료들의 내부 통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다. 국민의 그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행정 국가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내부 관료들의 통제에 많은 무기를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지금 상당 부분이 한 10여 페이지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부 통제, 내부 통제 또는 외부 통제가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한번 해봤어요. 스스로 한번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그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작동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1번과 2번이 행정통제에서 내부통제, 외부통제가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동했으면 효과적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현재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2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의 내부 자율적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대체로 작동되지 않았다
많은 부분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즘 뭐 경쟁심리학이나 긍정행태론에서 조직의 긍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그 섀도우 오가니제이션, 그 조직의 어떤 어두운 조직, 조직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가 로랑 베그의 그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든다라는 책이었어요. 흔히 말하면 도덕적 인간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든대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런 책 제목이었고 책 내용도 상당히 그런 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22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적인 행정학이 생성되는 구조를 제가 이렇게 사례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라 이런 걸 소개해놨습니다. 이거 실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는 억압적 거리 또는 복종 이런 게 의해서 또는 경제적 자기한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이겠죠. 억압적 복종의 구조와 권위 구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인사상 뭐 이익, 경제 그것 다 그 경제적 이익으로 보죠. 이런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조직이 돌아가는 작동 시스템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실험을 통해서 스탠리 밀그람과 이게 필립 짐바로도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19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 내에 실험 감옥소를 설치를 하고 직접 실험을 했어요. 해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라 한 달을 예상하고 했지만 짐바로도는 한 2주만 하고 더 이상 진행했다가는 이거는 뭐 큰일을 생기겠다 싶어서 2주만 하고 그 접은 그게 있는데요. 그 실험을 그 소개한 것이 루시퍼 이펙트입니다. 루시퍼 이펙트. 왜 그 선량한 사람이 악의 구조에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거를 보면 과연 우리 관료 내부에서 내부적 자율적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었을까 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실례를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필립 짐바로도는 1970년대 실험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24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인가요? 그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그 사진도 있지만 실제로 감옥소에서 이라크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 짐승 취급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사람을 학대하는 아주 이거 대학생 이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도덕적 인간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어제도 뭐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내부 고발자가 지금 조직 내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또 조직의 배신자로 몰려서 최고에는 해고를 당하고 파면도 아니고 뭐 하여튼 파면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스테디 밀그람의 후반부에 있는 실험과 좀 연결되는데요. 그거하고 좀 그거는 그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충 민원 처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충 민원 처리가 실제로 거의 그 복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실과 감사실, 그 복합 민원은 대부분 감사관으로 가거든요. 감사실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그 단순 민원은 뭐 빨리 처리된다라고 우리 그 한국 그 행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고 수출도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북한 민원은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 마피아와 관련된 혼합어가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죠.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 최근에 농피아까지 달걀 그 살충제 계란 있을 때 국무총리께서 정관과 관계를 끊으라. 유착 관계를 끊으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성을 이유로 퇴직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현직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 이것이 여전히 횡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자율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듭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을 통한 그 행정 권력의 남용과 확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요. 법률의 권한을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 그러니까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만 하더라도 78개나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관 부령 그 행정부 부령인데요. 행정부 부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행정 그 관료들의 자기 권력의 강화 내지 남용의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과연 내부적 자율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와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그럼 통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입법 통제는 그러면 잘 돼 왔는가? 우리나라의 입법 통제를 보면 뭐 우리나라 아까 뭐 행정 국가화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도 저는 조금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아까 축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그 상당히 그 표를 많이 의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의석 비율에 대해서 통제 시스템이 뭐 왈구왈부 말은 많은데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 정당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억압적 권위 구조와 그다음에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강요하는 문화에 의해서 의원들이 소신껏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다. 그래서 입법 통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또 사법 불신과 연결되느냐 그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불신보다는요. 권익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한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년, 5년, 특히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소송이 걸리면요. 자기 이제 그 복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3년, 4년, 5년, 심지어 뭐 5년 이상 걸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생활이 거의 파탄이 되고 그 사람이 거의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복직이 되더라도. 예. 이런 것들 사법 통제가 너무 시간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다음 행정부의 그 시민 통제 중에서 그 시민들의 어떤 간접 통제, 시민의 여론에 의한 거거나 그다음에 어떤 이익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또 행정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또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설정 반영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시성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시민 통제를 볼 건데요. 제가 31페이지에 제가 그 예전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 직접적인 시민 통제를 하더라도요. 31페이지에 제가 참고주에 달아난 걸 보시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요. 수동적 참여와 정보 제시 참여예요.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 참여하는 거예요. 수동적 참여와 정보 제시 참여, 협의적 참여. 기껏해야 협의적 참여예요. 기능적 참여, 상호작용 참여, 자율적 참여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뭐 저도 중앙위원회 뭐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기관에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뭐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는 거의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민 참여도 상당히 힘들다. 자, 이런 상황 인식하여서 그럼 앞으로 그러면 국가공부주만의 새로운 역할 확대 방안 또는 역할이 뭔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행정부형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 기관이죠. 행정기관이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이제 위원장은 그다음에 이제 합의제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합의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군과 관련된 것은 국방 옴부즈만이 있고요. 그리고 제4소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찰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제5소위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겠습니다. 소속과 임명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행정부형이고 합의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속이 지금 보면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또 행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에도 지금 상당한 한계점이 있는데 또 그게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권한이 약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38페이지에 좀 대안을 제시해 놨는데요. 아까 그 제가 관료조의 어떤 내부 통제 자율적 통제 시스템과 뭐 입법 사법 여러 가지 어떤 시민 통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 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와 같이 좀 독립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의회에도 소속하지 않고 행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의 의회 문화라든가 관료 문화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은 뭐 그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데요. 의회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임기는 철저히 보장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좀 전문성이 보장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검토를 해보면서 그렇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다음 대안 2는 뭐 현재처럼 행정부로 두지만 국무총리실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을 하고요. 독립기구로서 해야 좀 전문성과 권한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임명과정과 임기도 보장해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우리 국가옴부즈만의 어떤 관할 범위를 보니까 중앙정부, 중앙기관이 중앙정부기관이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군, 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 권력기관을 하면 이제 국세청, 뭐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내 파트는 뭐 없앤다고 내부 TF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국세청은 뭐 직접적인 어떤 강압 기구이지만 인권과는 조금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국세청과 국정원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유원일 의원이 발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사원하고 검찰청 간의 관계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있고 해서 좀 무산된 법화가 있는데 최근에 검찰이 자기의 어떤 뭡니까 뼈를 깎는 그런 어떤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요. 검찰이 그 옴부즈만 제도를 뭐 형식을 도입했었어요. 국민 소통 뭐 관련된 잠깐만 몇 페이지이시냐면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국민 소통 옴부즈만 있는 거를 뭐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부산, 인천, 울산, 뭐 부산, 대구 뭐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허울뿐인 그런 어떤 국민소통위원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면
평가를 보면 거의 작동이 되지 않았다. 거의 사례가 없다.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혁신, 그다음에 검찰은 또 전형적인 억압기구이자 강압기구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익과 경찰과 더불어서 국민의 인권 문제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 내에서 검찰 옴부즈만의 도입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군과 경찰 옴부즈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지방 옴부즈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지방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그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민고충처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행정부 내부,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 그러니까 민원과 관련된 어떤 복합민원과 관련된 갈등관리 이런 것은 좀 많이 중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권익구제라든가 또 사전적 예방 차원 이것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가면요. 더더욱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면 기초에 가면요. 2만 5천, 우리 제가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 가면 2만 5천 명, 3천 명, 3만 명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18개 시군 중에서 뭐 그런 지역이 한 열몇 개가 되는데요. 2만 5천 명이 된다 그러면요. 감사관실과 지역의 의회와 지역의 유지들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철저한 삼각 트로, 지배 관계가 딱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권익 그 어떤 민원들이 단순 민원은 해결되지만 복합 민원은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철저한 권력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앙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 옴부즈만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무 좀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방 옴부즈만을 또 거기에 있는 유지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지방 옴부즈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방 옴부즈만을 설치할 때 지역과 상관없는 어떤 상피 제도를 좀 도입해서 우리 그 복합 민원과 이런 것, 그다음에 고충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좀 처리될 수 있는 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그 지방 옴부즈만하고 국가 옴부즈만이 그 만약에 지방 옴부즈만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 옴부즈만 그러니까 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 자치 단체 광역이나 기초 등 간에 지방 옴부즈만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상호 분리 독립돼야 되고 그러면서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37페이지부터 쭉 해놨습니다. 자, 그 자세한 것은 그 발제문에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발제문 발제문을 어디까지 제가 범위를 둘까 하다가 제가 조직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좀 이렇게 다뤄봤어요. 다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니까 대부분 기능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부서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은가 이제 조직이 많이 축소가 돼서 막 그런 측면도 있고 기능부서가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국방 옴부즈만과 경찰 옴부즈만이 있지만 그건 소위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기능부서로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능부서로 작동이 되면 좀 부서 간에 그러니까 국과 국 간에 이게 또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 처리가 좀 결과는 협조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뭐그 사소위나 오소위 그러니까 국방 옴부즈만이나 경찰 옴부즈만이 소위이기 때문에 기능 행단 쪽으로 작동을 하겠지만 조금 어떤 기능 행단 쪽으로 작동되는 어떤 내부 시스템이 좀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옴부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옴부즈만과 서로 상호 관계할 때는 상호에게 완전 연결형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고 토론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것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나 좌담회를 할 때 좌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분께서 각각 25분을 합쳐서 한 50분을 쓰셨는데 한 50분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미 시간 오버화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아마 질의응답을 스킵하고 끝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발제를 다 들었고요. 조경호 교수님과 우리 김대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가 두 분, 세 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경호 교수께서 발표하신 글에 대해서 권용수 교수님과 최유진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에서 10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용수입니다. 예, 두 분 발표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정부 조직과 인사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토론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국민들의 저는 저 조경호 교수님 발표하신 국민권익보호 관련한 당정협력체계 어떤 확대 또는 강화에 관한 주제입니다.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직을 바꾼다 또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변화를 거쳐서 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우뚝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권익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많이 거버넌스에서 많이 강조되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통로, 협치 체계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권익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뭐 정부 신뢰가 낮다 그러는데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설문조사가 된 건 2015년입니다. 이건 국정농단하고 상관없이 정부의 신뢰가 낮은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 신뢰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무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것이 아마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보호란 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이냐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국민복지, 복지에 선행돼야 될 것이 국민의 권익, 권리가 보호가 더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를 위해서는 수조, 수십조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에 3개 기관이 통합됐다 그러지만 실제 예산은 원래 예산이 하면 736억인가 그래요. 736억은요. 동네 작은 전문대학 수준 하나입니다. 이 구멍가게 같은 이러한 예산 가지고 인력, 조직 확대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3개 기관을 합쳐서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3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 계신데 부위원장님 한 분, 제일 큰 조직관리를 사무처장님이 하십니다. 운영, 감사, 기획 이러한 내부 운영 빼고 나면 딱 두 개 담당합니다. 뭐죠? 고충 처리 국하고 뭐죠? 또 하나 더 저 두 개 국을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부패 방지 하시는 부위원장님 밑에 부패 방지국 한 개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왔지만 담당하시는 부위원장님 밑에 행정심판국 한 개입니다. 결국은 세 개 기관을 합쳐서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담당하는 사업의 효과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느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인사하면서 어떤 권익위의 인사혁신이라든가 조직 역량들을 평가한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익위의 내부의 조직 그리고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은 아마 굳이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국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협치의 과제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현재 보면 위원장님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세 분, 한 분 공무원, 행시 출신 공무원분, 한 분 판사님, 한 분 검사님입니다. 상임위원님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상임위원님들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 당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분위기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분위기가 국회와 협력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가 보여지는, 저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 모니터단, 즉 국민이 소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는 지금 많이 신문고가 열려져 있지만 분위기가 제 역할을 하는지를 모니터하는 국민들의 어떤 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권익보호에 관련된 어떤 국회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전체를 모니터하는 국민 모니터단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세미나와 관련된 것이 국회와 협력체계인데요. 저는 최소한 소위원회별로 분위기에 국이 나름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보면요, 고충민원국에 국장님 밑에 과가 한 10개 사업별로 분야별로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별로 국회 소위원회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익위에 먼저 체계가 제대로 잡혀지고 그러면 권익위의 담당 국별로 국회 소위원회별로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합동위원회는 국회와 권익위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국회 소위원회와 권익위의 담당 국별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서 온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 뭐 13년 이때쯤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같이 수행하고 스터디를 좀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공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또 토론자이기 때문에 지정 발제문에 좀 나름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 토론문 이외에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이 자리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국민 고충 처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발제에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권익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왜 한계라는 지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민원이 증가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민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데가 권익위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서울시도 지역 지방이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민 옴부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 행정권력에 의해서 좀 침해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걸 해소시켜줄 기재가 없고 어디서 이걸 해결하냐면 지역위원회 있죠. 뭐 민주당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뭐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도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당에서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쪽 위원회에서 뭐 정무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 통해서 얘기하면 민원이 풀려요. 네. 근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원은 누가 풀어주느냐 혹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푸느냐보다는 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풀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고위 활동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온부즈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고민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학자로서 좀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정협의 좀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지역을 좀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좀 내공이 없어서 그런지 네, 발제문을 읽을 때 조금 오해를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 좀 더 클리어해졌는데 아마 옴부즈만에 대한 옴부즈만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김대원 교수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독립기구화 되어야 되고 독립성이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부방위, 그 다음 행정심판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우리가 유지를 할 때 고충처리를 조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안으로 떼내게 되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패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이미 많이 나름의 노하우들이 쌓여왔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 제정되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저는 좀 아직 뭐 정부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미 경우를 보더라도 남미 옴부즈만을 연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군사정부, 독재정부에 의해서 당한 인권유린을 처리해주고 그거 세소시켜주는 게 옴부즈만의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우리 옴부즈만은 아까 우 대표님인가요? 그 소 의원님인가 좀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현장에 가면 많이 얘기하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 근데 과거사는 또 인권 쪽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돼서 명실상부한 거버넌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금 체제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개인이 뭐 신문고나 뭐 경로를 통해서 그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밑에 산하 부서들로 내려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 되는데 다른 데서 해소시켜주는 게 되게 우리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민생 현안 처리 당정 합동위원회 국민권익위 위원회 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TF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상설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보다 관심이 중요한데 이게 만들어 놓고 정권이 뭐 유지되면 좋겠지만 또 바뀌게 되면 권익위가 지난 정권에서 많이 위축된 건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한시적인 TF라도 정말 빡세게 예, 막말로 운영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 혹은 그 다음 정권 뭐 유사한 정권이 계속 배출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정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능이 소위 말하는 제도 개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거든요. 법령에 위임 있지 않는 한. 근데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역할, 권고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국회 기능과 중첩을 시켜서 국회 연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익위가 이 부분을 도움을 받게 되면 좀 업무 로딩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예, 고민만 많고 시간은 적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의 그 토론은 조경호 교수가 발표했던 그 협력 관계에 대한 토론이었고요. 일단 다 토론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발제자들의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준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임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김대건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는데요. 김대건 교수님께서 이제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나 외부통제가 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이 비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국가옴부즈만 다시 말해서 이제 권익위원회의 어떤 역할의 확대 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강권적 국가기구에 대한 특수업무주만의 확대 부분입니다. 그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검찰에 대한 업무주만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그 필수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이게 왜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사실상 이제 검찰은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보면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상 보면 특권 집단화된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로서 작동해 왔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소 편의주의, 그다음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정권의 어떤 그 경향에 따라서 이념 정향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인권 침해나 국민의 권익 침해가 되어 온 것은 한두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이 개혁에 관한 이제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속돼 왔는데요. 사실상 현재로서 보면 검찰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만한 기구나 제도는 사실 없다고 봐도 사실 그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검찰 권력에 의한 국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찰 옴부즈만 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정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검찰뿐만이 아니고 사실 국정원도 검찰에 못지않은 막강한 어떤 그 이 강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해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뭐 안전기획부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첩보기능이라든지 이런 이 정보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어떤 국민의 어떤 인권 침해를 해왔던 것이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권 침해를 하면서도 견제를 받지 못했던 것은 국가 기밀이라는 어떤 자기 어떤 조직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막의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이 보면 부당한 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원세훈 전 원장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댓글 사건, 그다음에 그 올바른 어떤 행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정권이 볼 때 정권의 어떤 그 이미지에 누가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환경부의 국장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스스로 사표하게 만들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형적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던 그런 사건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옴부즈만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에 대한 어떤 옴부즈만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발제자께서는 현 정부에 들어서 이제 국정원의 기능을 이 국내 감찰이 아니라 해외 어떤 정보 기능 위주로 이제 재편하겠다고 이제 하셔서 이 논의해서 좀 하셨는데 사실 이제 향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국정원은 국민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로 다시 보면은 되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스노든에 의해서 그 이 폭로가 됐듯이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아주 조직적으로 도청을 하고 그래서 인권과 시민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못지않게 특히 보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국정원의 부당행위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정원 옴부즈만도 도입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 국가옴부즈만의 이제 소속과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발제자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셨죠. 하나는 이 3부와 현재 3부와 독립된 제4부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어떤 보고권을 받는 그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 국가옴부즈만 그 권익의 어떤 위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 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 독립기관 쪽의 안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권력형 비리에 의한 어떤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권익 구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 방안이 없습니다. 그 우리 최순실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문화체육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보면 압력을 가하고 부당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민권익위가 청와대 밑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부 내에 있는 현재의 옴부즈만 시스템을 대폭 이제 수술을 해서 3부에 의해서 어느 부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못하는 제4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이 보면 이 의견을 갖다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발제사께서 말씀하셨던 직권조사권이라든지 감사위국권, 그 다음에 이제 징계소추권 같은 것도 추가돼서 실질적으로 이 권익구제에 관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 엄부즈만이나 앞으로 이제 도입될 검찰 엄부즈만, 그 다음에 국정원 이런 것들은 강권적인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조직적으로 그런 행위를 은폐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군에 의해서 이제 김은중이 어떤 그 살해 사건을 자살로 위장했던 그런 부분도 군 내에서 가혹행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부당행위가 은폐됐던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권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충분히 하거나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인데 이건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보면 지방 토호 세력하고 지방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미성숙 같은 것이 이런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다고 보는데요. 현재와 같이 지방 정치가 미숙한 상태에서 지방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지역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최근에 보면은 모 의원회에서 국민 내민 반원이라든지 의정비를 자체적으로 인상해버린다든지 국가가 재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외유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그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의회의 수준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고 심지어는 그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정당성조차도 이 보면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권익구제의 타당성을 가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옴부즈만의 이제 조직 설계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의 네트워크 구성, 바퀴형하고 상호 연결형을 이제 혼합한 어떤 그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옴부즈만 네트워크의 어떤 위상은 뭐냐? 이게 공식적인 어떤 기구의 역할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옴부즈만들끼리의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협의체의 어떤 역할을 가시는 것이냐? 이런 위상 문제하고 궁극적인 목적,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깊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부즈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이것과 국민권익위 간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네트워크의 촉진자와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네트워크 참여자는 옴부즈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과 신뢰는 어떤 식으로 제도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이 고민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통적인 관료제적 구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의 구조가 좀 수평적 구조 또는 협의체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수평적 부서화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각각의 옴부즈만별로 이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협력을 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옴부즈만 팀들 간의 어떤 그 조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 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좀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구조는 전형적으로 보면 한 명의 직원이 두 명의 상관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이 어떤 국실에 기능적인 국실에 소속돼 있으면서 각각 특수 옴부즈만에 배속돼서 두 가지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 설계에 있어서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팀에 있는 상관하고 B라는 실에 있는 상관이 동시에 보면은 다른 태스크를 갖다 부여를 했을 때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과 역할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되고 해서 오히려 보면 조직이 잘못 운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조직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윤순철입니다. 전에 미안하게도 제가 자료집이나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 제가 늦게 제가 하는 바람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지로 그 첨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여기 김대건 교수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나 확대를 논의할 때 저는 이제 전제란 두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이 국민권익위원회 아마 이 조직을 좀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과 생각해봐도 유사한데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세계를 좀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세계가 이 각기 특성이 없어요. 조직이 세계를 합치다 보니까 특성이 없고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고 아주 그 이상하게 뭉뚱그려져 있는 그 같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옴부즈만 같은 것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인식해서 이렇게 딱 상이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각기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동거하면서 이렇게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아마 이제 반부패 기능을 분리하겠다 했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고비처 공수처하고 맞물려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는 빨리 정부가 이런 관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게 계속 그 되는 것 같고요. 막 그런 차원이 됐을 때 아마 이런 논의 같은 경우도 권한이나 역할 문제가 다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전제로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아마 경찰 아니 그 저 검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평가가 좀 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저는 제대로 활동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평가가 좀 되어야 새로운 역할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거나 뭐 할 때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발치자께서 아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규모도 작고 민원과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 검토할 게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경찰보다 더 센 검찰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옴부즈만과 다르게 특수 분야죠. 사실 이제 검찰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 평가가 나오면서 그런 분을 제기해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이 평가가 좀 나와서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일단 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검찰 옴부즈만 관련해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저는 검찰도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내 검찰만큼 이렇게 현재 안 만든 데가 없고 아주 권력기관화 돼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부분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 수사의 본질적인 사항을 검찰이 관할하되 대신에 수사 절차나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옴부즈만 범위 내에 포함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검찰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요즘에 와서 그만큼 많이 당해 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런 것과 자연히 본다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 계획에도 부합하는 거고, 실제 검찰 스스로도 자체 운영해서 뭐 큰 성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의한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계기로서 검찰이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로서 이 검찰 옴부즈만 확대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제기했던 게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송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독립성을 그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라고 보는데 독립적인 기관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 판단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총리실이나 대통령 사소속으로 너무 안 되겠다 판단이 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은 뭐냐 반대로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 평가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독립기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가지 않게 그런 평가가 나올 때 가능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독립기관 대변은 훨씬 뭐 여러 가지로 독립적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도 커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활동을 잘 해서 가는 건 독립기관으로 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지금 총리실보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활동하는데 지금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관 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라도 좀 옮기는 게 맞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권익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면 이제 감사요구권, 직권조사권, 면책특권, 징계소추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부패 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 현재의 이 세 지붕의 틀이 유지된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고충처리 쪽에다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해서 이 특수기관까지 영역 확대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분야는 징계소추권이나 면책특권, 직권조사권은 반드시 저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률이나 이런 게 해서 그 의무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체장의 의지나 이렇게 해서 갑니다. 예전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뭐 직소민원실 만들었죠. 옛날에 시장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뚫었는데 요즘에는 하는데 거의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아마 저는 이제 그 의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의무화 시켜야지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지방 토호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이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강제주의로 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가 있던 노하우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협력체계 시스템을 나는 권익위가 저를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그게 수직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역량을 좀 키워가면서 이런 오문주반의 이것을 그 리딩그룹으로서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옴부즈만의 정책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사실 되게 이제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것은 예방적인 측면도 요즘에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인력을 기르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책 기능은 강화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앞으로 자치단체나 이 지방으로 많은 이제 분이 생길 텐데 이 부분들이 관련해서라도 이런 제도적인 정책 기능을 상당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갈등 민원 이제 제기인데 여기는 민원인만 지금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민원 신청에 자격을 주면 어떨까. 요즘에 악성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절차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도 아마 이런 그 신청은 갈등 조정, 시책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매한 게 그런 거죠. 여러 군데에 동시에 민원이 제기했을 때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들. 이것도 아직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히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 우리 전준경 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를 풀러놓고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전에 윤순철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기관도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발제에서 살짝 건너뛰었었습니다만 이제 경찰 온부즈만과 국방 온부즈만의 국민 권익위원회 내부에서의 조직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건 뭐 서위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무슨 뭐 과로 돼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둬 받아서 처리하는데 업무 처리는 예를 들어 경찰 민원과 국방 보훈 민원과 이렇게 이제 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국방 보훈 분야의 주심위원과 경찰 분야 주심위원을 다 거쳐서 지금은 반부패 넘어가 있는데요. 1년씩 그렇게 업무를 좀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제가 조경호 발제를 맡아주신 조경호 그 교수님과 같이 사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저는 정책기획 특별보좌역으로 국정 100대 과제의 선정 뭐 내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전 과정에 다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정 분과가 아니었고 전체를 다 관장하는 그런 기획 분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을 도와서 4대 혁신 과제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경호 교수님께서 사실은 조직에 관련된 깊은 전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에서 요구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을지로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저는 그 을지로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의 특별보좌역으로 일을 했던 것은 권익위원회의 추천도 아니었고 정부에서 권익위원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인연과 이유로 제가 특별보좌역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뭐 경험이나 등등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제가 가서 아주 놀랐던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만 되는 국정과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잘할 수 있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혀 논의 대상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고 그런 것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해서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부처를 대표해서 와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 인수위원급에서는. 근데 저만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된 검찰 온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자 이 안건을 제기하자라고 논의해서 합의돼서 주장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온부즈만과 국방 온부즈만의 역할을 2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도무지 경찰 온부즈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검찰 온부즈만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 업무를 활성화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정기획위에 가서 정치행정분과에 검찰 온부즈만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온부즈만에 들어오는 많은 민원 중에 수사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저희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 업무조만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의 대부분이 교통 관련된 민원이고 수사를 통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검찰 업무조만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봤을 때 저는 도무지 그런 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정권이 바뀐 마당에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마당에 왜 권익위원회가 검찰 온부즈만을 도입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법무부의 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여섯 번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 100대 과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검찰 온부즈만을 도입하겠다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 외부적 통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 검찰과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 외부적 통제 방안 중에 검찰 온부즈만에 관련된 논의를 추후에 계속해서 해 나간다.
라고 잠정적 합의를 하고 표현을 중립적으로 써서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검찰 업무전만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됩니다. 지난 3, 4년의 통계를 보면 수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도 포함돼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이 1년에 10만여 건이 넘습니다. 그 수사와 관련된 민원이 부당하고 민원 자체가 부당하고 쓸데없는 민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만여 건이 넘는 민원이 수사에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솔직히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에 재정 신청하고 이런 현상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권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편을 가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물론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진정이 들어오고 저희가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검찰에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권익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더 이상 미루어질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국회가 추천한 권익위원입니다. 15명의 권익위원 중에 3명이 국회 추천입니다. 국회 추천은 검찰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까지 하고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규정상. 그런데 제가 권익위원회 가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업무 처리 권한에 있어서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과연 무엇인가?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랐고 실망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제가 권익위원회 밖에서 처음으로 꺼내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전 전임 위원장님 때 세월호 단원고 교사 선생님에 관련된 사안이 국방 업무주만 분야의 민원으로 제기됐습니다. 같이 돌아가신 학생들과 같이 돌아가신 어느 선생님의 유가족들이 사실은 순직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2012년도 개정에 의해서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움직이다가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면 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의해서 단원고 그 교사 선생님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떤 마지막 남겨진 행적에 대해서는 문화일보 등과 같은 보수적인 신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뭐 등등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이지요. 현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같이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 국방 업무진만 소위원회에서 강력히 유가족 분들의 주장을 인용하자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소위원회는 전원 합의제입니다.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전원위원회 15인 위원회로 올라갔고 15인 위원회에서는 3분 정도가 찬성하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하시지 않아서 결국엔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결론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처리하는 업무와 판단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아도 국민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가장 믿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국민권익위원회이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보다 인용률은 일정 부분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높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제가 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우리 조사관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을 앞에 놓고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치권, 정권을 잡은 세력,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조차도. 그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년 동안 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 개의 권한이 합쳐졌는데 이걸 다시 분리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권한이 합쳐진 것이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혁신의 방향성으로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민 민원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 민원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에 행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거기서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서 다시 리어카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즉 그 리어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도 개선에 관한 권한이며 제도 개선을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며 1년에 490만 건이 넘는 민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처별, 정책별, 법령별 보충 민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일정의 바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기된 민원만 가지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더 전문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앞에서 리어카를 끌어가는 기능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드시 엄청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미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또 다른 토론하신 분들도 이후에 일정 때문에 이석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질의응답을 좀 생략하고 대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치하신 분들이 혹시 한두 마디 의견이 있을까 해서 우리 조 교수님한테 한 2, 3분 우리 김 교수님 2, 3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두 분 전문가 이제 토론을 듣고 보니까 저희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발전 방안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뭐 좀 손질을 볼 기회가 되면은 두 분 토론하신 부분들을 100%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을 재발제하고 조금 이렇게 취합을 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토론하신 분에 대한 의견을 위해서 뭐 반박할 건 없고요. 오히려 더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4 소위가 국방옴부즈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5 소위가 이제 경찰 옴부즈만인데 제가 그 자료를 찾으려고 계속 들어 보면 제4 소위 국방옴부즈만은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제5 소위인 경찰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잘 내용이 안 띄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게 원고를 제가 세 번 수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원고가 지금 1차 번인 것 같아요. 3차 번 수정이 한 7년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독립성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계층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계급제적 계층제가 강한 우리나라의 관료 사회에서 과연 행정부형 옴부즈만이 잘 작동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5분 중에서 10분 이상을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제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간에 지금 잘 소통이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수평적 부수화를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갈등이 좀 있더라도 갈등이 좀 있더라도 매트릭스 구조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능 횡단적인 일이 처리되는 것이 주 목적이 돼 다른 국들의 기능 부서들은 지원하는 부서, 그러니까 권익을 구제하는 생산 부서가 일을 주도해 나가 돼. 그러니까 옴부즈만이죠. 쉽게 말해서 특수 옴부즈만 될 수도 있고 일반 옴부즈만 될 수 있습니다. 하되 기능 부서들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의 설계 또는 운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그 중앙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박기영하고 상호 연결령을 이야기 했는데요. 상호 연결령만 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중간에 어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와 브로커 역할, 연결자 하는 역할이 없어요. 촉진자와 연결자가 역할이 없으면 나중에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되면 다 각 객체들이 내 책임 없다고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간에서 각 지방 옴부즈만과 나중에 신설된다면 옴부즈만과의 어떤 촉진자, 연결자가 돼야 되고 지방 옴부즈만은 또 각 그 지역의 시민단체에서의 촉진자와 연결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형을 이야기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경찰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경찰 옴부즈만 10년 그 평가서가 있더라고요. 토론이 있으니까 혹시 그것도 한번 그 보셔서 좀 더 이해를 더 많이 높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의 저기 발제와 그다음 다섯 분의 토론 들었습니다. 전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근본적인 맥락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은 과연 정부가 왜 필요할까? 과연 국가는 뭘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제도론적 접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도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맥락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제도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하고 조직 설계하고 계속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또다시 조직 개편 이야기가 들고 나옵니다. 똑같은 저는 논리로 국가권익위에 관해서 기능을 높이고 역할을 높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혹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국민권익이 높아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국민권익위가 모든 국민권익위와 관련된 민생관련과 다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관익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면은 국민권익위의 조직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때 당시 조직 개편에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능이나 역할을 부여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는 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같은 정리 속에서 누구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건가?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국민은 권익에서 자기 권익을 보장받든 다른 데서 보장받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익을 정부가 해준다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민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 같은 맥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해서 권익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적으로 민생이 발생하는 소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뭘지 권익위가 과연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건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부처에서 특히 권익위에서 어려운 문제는 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전자정부 위원장 할 때 복합 다부처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 고층 처리위로 다 몰아줬어요. 시스템적으로. 백오피스가 일처리하는 방식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부처 복합 민원은 이제 절대 그 국민들한테 신속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인원 늘려주고 예산 주고 그렇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정부를 바라보고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해하고 국민이 필요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권익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낮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하고 토론하신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여기에 가설적 수준에서 응축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권익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향후 정책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하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하신 다섯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인천 남동구 을 윤관석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 팀장을 맡고 계신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 간사를 맡고 계신 제주도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민생신문고팀 팀장이신 소병훈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민생상황실의 윤관석 팀장님 그리고 우리 유성곤 간사님 어기구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100일 민생상황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만든 정부인데 그래도 우리 당에서도 뭘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쯤 후에 100일 민생상황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석 달쯤 됐고 이제 한 열흘이면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민생상황실 신문고팀 그리고 물론 이제 상황실에는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첫 일자리 창출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119팀 그리고 생활비 절감팀 해가지고 네 개 팀이 활동했는데 그중 한 팀이 저희 신문고 팀입니다. 신문고 팀에서는 우리 권익위에서 하는 일, 그 일을 주로 당에서도 급히 해봤는데요. 뭐냐면 아주 오래된 민원 그리고 그중에서 다수가 제기한 민원 이런 민원들을 찾아가지고 우선 찾아가지고 10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100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100일이 넘어가야 될 장기 과제는 과제로 정리해서 신문고팀이 끝날 때쯤 당에 넘긴다. 그래서 당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권익위에 이제 같이 협조해서 권익위 방문해서 권익위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요 과제로 선정했던 초등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그 부근에 가서 현장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민원인들 중에서 또 가장 사람으로 민원 숫자로 많았던 게 그 과거사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 그 신문고 팀에서 할 수 있는 일 과제를 학교 부근,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교 인근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전국에 6천 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 인근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천 개 중에서 1,800 개 학교 정도가 통학로가 없거나 만들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그 중에서 1,300 개 정도는 아예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행정안전부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좀 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통학로 쪽에는 한 130억 정도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신문고 팀과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도 지도부에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마침 예결위에 있어서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한번 신문고 팀의 과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자세로 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장기 과제인데 이제 생활고 안전통학로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문제지만 과거사 문제는 이제 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 과거사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의 그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는데 제가 또 법안 심사 소위 위원이기도 해서 거기에 그 올라온 한 10여 개가 넘는 과거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하나로 그 축약해 가지고 각 의원 안이 아닌 정부안으로 그래서 정부도 과거사에 관련해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 그러니까 민생신문고팀이 하려고 했던 예산 지원은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법안 지원은 우리 이제 과거사 관련 입법 두 가지는 이제 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팀도 이번에 그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그 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각 팀의 간사를 우리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과 지도부 협조해서 이뤄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오늘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권익위 분들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는데 사실 그 우리 전 국민이 권익위만 바라보고서 권익위에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절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권익위 관계 부처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운부주만 회의 때는 청와대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당과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어떤 그 국민들의 민원을 듣는 그런 그 창구 시스템을 한번 잘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처음 권익위를 방문했을 때 권익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처음에 그 우리가 협의했던 의논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적어도 중간 결산은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당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일을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론 내주시기 기대하면서요. 우리 이제 열흘 남은 우리 민생 상황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상쾌해지는 이때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뜻을 모아서 민생현황 해결 및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을 가지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을 빛내기 위해서 또 아직 도착하시지 못하셨지만은 축사를 해주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정무위원회 이한경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소병훈 팀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출발한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국정지표를 설정하면서 민생 해결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지원하고 100일 민생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민생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여당인 여당의 국민신문고 팀과 행정부의 권익위가 공동으로 민생 현안 해결 및 국민고충 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것을 저는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국민권익증진 및 반부패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명을 띠고 출범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연간 3만여 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이동신문고, 집단민원, 현장 조정 등의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정부 민원 안내 전화 국민콜 110을 통해서 연간 500만 건의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하며 권익 구제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런 법들의 시행을 통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또 청렴 연수원을 개원을 해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최근 하락 일로에 있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 구제 및 국가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28일 저희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원회가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달라. 그리고 억울한 국민, 소외된 이웃을 촘촘히 배려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추상받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비전이기도 한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외에도 여러 기능의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등 유관기관과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그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뒷받침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행정학계의 저명한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권익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국민 권익 구제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민 간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서 저희 위원회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 팀에게도 의미 있고 성과가 많은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가 향후 국민고충 처리 제도의 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잇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으로 좀 늦게 도착하신 그 내빈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서울 노원구 을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신 경기 군포시 을 이하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창출 팀장을 맡고 계신 경기 파주시 을 박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정기국회 개원으로 국회 일정이 지금 바쁘신 그 상황이므로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며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산하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이 국민의 아픈 곳이 민생의 중심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우리 윤관석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4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100일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100일 동안 활동한 결과는 그 팀장과 그 간사가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해서 여기서 100일은 이제 되게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이런 토론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 원내대표단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일로 그렇게 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런 토론의 결과를 잘 받아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민생신문고트는 뭐 팀 이름을 봐도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애로사항, 고충, 민원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또 그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성된 그 이 민생상황실의 활동 그 기간 내내 이 민생 현장에서 그리고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해온 그 민생신문고팀과 국민권익위원회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답한 사람이 1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정부가 이 탄핵되기 전에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결국은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고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낼 수 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때만이 정부가 신뢰를 얻고 또 정치가 신뢰를 얻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신뢰를 얻는 길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생 현황과 국민 고충을 수렴하는 눈과 귀는 보다 많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손발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국회에서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민 고충 처리 제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고충 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오늘 토론회는 정말 소중한 토론회고 이것이 그저 토론이 아니라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내는 그런 첩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고 매우 저희도 소중한 과제로 안겠습니다. 저희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장으로 더 내려가는 국민 고충 처리 제도를 위한 여러분과의 노력은 저희 원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저도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 간사이신 위성곤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곳저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곳 부서도 방문하고 이곳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하고 자치단체에 들릴 때 부서에 들리면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부서에 얘기해도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방의 의원들도 부서에 찾아가면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처 간에 아니면 다 지역 간에 겹쳐져 있는 문제들을 전혀 우리는 해결해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일들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찾아가면 상세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규 때문에 어떤 시행령 때문에 어떤 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지침을 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시행령을 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이제 공직사회 안에서는 이제 그 지침과 시행령을 붙들어내고 그 민원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당신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저는 국민고충처리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처에 권고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기관에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도 있지만 수용되지 않는 것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또 하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세 개 위원회가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는데 그러면 그 권한과 그 조직과 그 인원이 커져야 되는데 줄어버린 상황 안에 와 있죠. 저는 우리는 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국회도 해결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만 그 앞서 얘기한 부처 간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이런 그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저는 우리 권익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좀 더 많은 인원과 좀 더 많은 권한 그리고 또 다른 거버넌스 역할, 서로 간의 역할의 구분들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잠깐 제가 읽었는데 약간 토론 자료집이랑 발표이랑 읽었는데 국회와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의견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권리라도 한 분의 권리라도 다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어야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윤관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앞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정과제 여러 개 중에 일자리 창출을 제일 현안 과제로 삼아서 100일 일자리 만들기 이제 현황판을 만드신다고 해서 또 집권 여당에서 또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아까 인사말도 담겨 있지만 그 정치 철학이 현장에서 어떤 답을 찾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제 화답해서 100일 민생상황실을 원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의 의원님들이 4개 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팀이 오늘 같이 국민권익위하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민생신문고 팀입니다. 소개하면 저 일자리 창출팀은 여기 박정우 의원님 와 계신데 팀장을 활동하시면서 그 우리 골고루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한 부분들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간담회 현장에 찾아가서 또 앞으로의 결의도 받고 또 계획도 함께 촉진하고 또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항공사 같은 데는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현실화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또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저희가 또 직접 가서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힘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생활비 절감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생 119팀. 여기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저희 당 기구인데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이신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만 위원장이신데 함께 을지로위원회가 연동해서 민생119에서 현장에 가서 정말 소외받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은 마필관리사라고 우리나라에 마필관리사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분들의 인권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또 소외받는 부분들 피해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현장 목소리를 내서 내일 모레 그 여러 가지 고용 구절할 수 있는 협약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냈는데 이 민생신문은 독특하게 현장도 갑니다만은 아까 소병원 의원님하고 저 유성근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현장도 많이 당기고 소리도 듣지만 또 이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사회 범정부 이제 부패 방지 기구로 이제 출범을 해서 사실 많은 민원에 대한 엄청난 양의 축적과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인프라와 또 다양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위축돼 활동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서 부패방지 민관협력기구도 이제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새로 또 박은정 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장으로 오셔갖고 말씀대로 이제 국민국정기획자문회가 통해서 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요성들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연결하는 어떤 활동들을 해봤는데 앞으로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걸 좀 더 저희가 좀 함께 앞으로 구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만들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저희가 총화시켜서 입법과제는 입법과제를 하고 예산의 그 해결은 예산의 해결대로 또 정책의 그 발굴은 발굴대로 하면서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내에서 이 현안들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신 이학영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와주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오늘 또 발제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발제자님, 토론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국회가 멀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대중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꼭 저희들이 받아서 함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생 119팀 우리 윤관석 실장님, 조병훈 의원님, 박정우 의원님, 이성구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정말 바쁜 시간 내셔서 오셨어요. 오늘 아마 이제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국회의원 일들이 그동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나쁜 편향, 편견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그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 행사성 위주의 행사도 많이 다니지만 그 행사 자체도 전부 민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픈 문제들 다 듣고 다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죠. 법이 불비해서 또는 법은 있지만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국가기관과 연결된 일은 관행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하지? 그냥 월급만 축내는 사람들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요. 국가기관들 뭐 우리들 세금이나 걷어가지 무슨 일 하고 있어? 하는 불신으로 이르고 있고요. 또 자신들 문제가 억울한데 풀리지 않으면 정말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은 뭐 좋다고 끝나지만 안 좋은 일은 그 삶의 피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 하나하나는 정말 잘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수많은 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했던 일도 있고 못했던 일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못했던 일은 전부 좀 정리 연구하셔가지고 이걸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여서 안 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맞는 요구인데 해결이 안 됐다면 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첨부해서 제도, 법, 또 행정력을 그 집중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하나하나를 연구해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힘 있는 권익위원회 또 해결 능력이 더 커지는 권익위원회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또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할 건 요구해 주시고 또 대통령께 요구할 것은 해 주셔서 정말 국민의 삶을 약한 자들의 삶을 지키는 권익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그런 자리를 위해서 아마 민관협의체도 논의하고 본부님한테도 논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결과물을 잘 받으셔서 특히 우리 원내대표님 또 우리 당 정책위원장님 또 정무위원회 소관이시니까 정무위원회 저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끊임없이 혁대를 붙들고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오늘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인사 말씀을 해주신 소병훈 의원님, 박은정 위원장님, 위성곤 의원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윤관석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단상 정리를 위해 5분간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토론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과 그 토론자들이 앞에서 잠시 좀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